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부추를 이렇게 다듬었습니다. 네, 맛있는 싱싱한 부추를 어머님께서 텃밭에서 기르신 부추를 이렇게 주셨는데, 일주일 동안 안 다듬고 있었는데, 다듬어 보니까 이렇게 지푸라기, 부엽, 마른 낙엽도 나오고, 낙엽도 이렇게 나오고, 지푸라기가 많았습니다. 네, 아침에 이거 다듬고 있었습니다. 네, 현원으로 갈때 김치를 이렇게 꺼내왔는데, 깊이 김치 냉장고에 있었는데, 이제 좀 많이 쉬어져서, 달콤하게, 양파랑 넣고 볶아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습니다. 총총 썰어서, 또 양파도 넣고, 참기름에 볶으면 맛있을 것 같네요. 이건 머위 잎인데, 씁쓸한 맛이 나서 입맛을 좋게 한다고 하네요. 입에는 씁쓸하지만 입맛을 돋궈준다고 합니다. 쪄서인지 양념장에 삶아 먹으려고 합니다. 달리에서도 지푸라기가 많이 나왔는데, 여기도 있는 것 같고. 네, 달리에서도 지푸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씻었는데 조금씩 요리할 때마다 쓰고, 또 양념장에 양념장에서 달래 넣고 뭐이 삼삼 먹으면 맛있겠네요. 네, 현원으로 갈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못하고 은우야 먹으라고 오이 하나 주고 은우는 이렇게 오렌지 먹고 갔습니다. 네, 어제 갈치사가 이렇게 커피를 프렌치 커피를 마시고 잠이 안 온다고 하길래 이게 카모마일 차인데, 카모마일 레몬그라스네요. 네, 카모마일 차인데, 국화 차인데, 이걸 먹으면 잠이 잘 온다고 합니다. 네, 어제 자려고 했는데, 누웠는데, 장로님께서 거기 가셔서, 예, 성지순례를 가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이름을 첫 번째로 갈치사가 써내어서, 거기 가는지 확인한다고 직장 안 가나 하면서 전화 오신 것 같습니다. 휴가 내어서 같이 24일 날 가려고 합니다. 건강하게 잘 다녀올게요. 기대해 주세요. 네, 현우는 이렇게 부추를 얹어서 계란찜을 이렇게 전자레인지 돌려서 해서 먹었습니다. 현우가 조금 먹고 갔는데 오늘은 못 먹고 갔네요. 오늘 밖에 가보니까 또 쭉장년 프리미엄 전통 된장을 누가 내놓으셨는데, 유통기한이 1년 전이라서 내놓으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은 된장이 많이 필요해서 삼장으로 먹으려고 또 가져왔습니다. 안에는 좀 짙은 색인데, 안에는 조금 검정색 빛깔이었습니다. 열어볼게요. 예, 안에 많이 검정색이네요. 예, 된장이 없을 것 같은데 1년 전 유통기한으로 되어 있어서 내놓으신 것 같습니다. 포항에서 만드신 전통 된장입니다. 예, 100% 순수 국산품이라고 하네요. 예, 색깔은 이렇지만 그 삼장 오이도 찍어 먹고 하려고 또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된장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곰국을 이렇게 데워놨습니다. 상하지 말라고 이렇게 데워놨는데 고기 사러 갈 때마다 이렇게 맛있는 잡뼈를 주셔서 이렇게 잘 먹고 있습니다. 주말에 계속 먹었던 이제 감자 넣고 숯국 끓인 건데, 된장 풀어서 숯국 끓인 건데, 계속 먹고 이제 이것밖에 안 남았네요. 네. 주일에서부터 계속 자라고 있는 민들레오이씨입니다. 민들레오이씨가 예쁜, 민들레를 피우듯이, 복음의 씨앗이 멀리 온 세계에 퍼져나가길 기도합니다. 원래 씨앗이 예쁜 꽃을 피우듯이
복음의 씨앗이 이 땅에 가득 넘쳐나길 뿌려지길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아침에 나물 주신 거, 어머님께서 텃밭에서 기르신 나물 주신 거 다듬고 지푸라기 빼내고 했습니다. 네, 양파가 잘 자라고 있네요. 네, 양파가 물도 없이 자라고 있습니다. 양파 이거 삭은 대파처럼 먹어도 된다고 합니다. 네, 맛있는 야채도 드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네, 보통 물에 담가놓는데 물에 안 담가놔도 이렇게 잘 자라네요. 네, 양파처럼 오도운데 하시는 일들도 잘 되시고 또 계획하고 또 뜻하시는 모든 일들 다잘 이루시길 기도합니다. 행복한 새해 복 많이 하세요. 예, 축복합니다. 얼굴이 너무 달덩이 같네요. 네, 행복하세요. 축복합니다. 더워서 머리도 묶고 있습니다. 네, 짧은 가츠사가 자주 원피스 입고 있네요. 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축복합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샬롬.